네, 저도 보라카이 한인교회가 재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한날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오늘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제에 맞게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흔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와 설교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혼란을 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역시 무엇을 해야 한다?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 율법 아래 되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권면을 마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제 이 서신서의 끝 마지막 마무리 인사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기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근본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결론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의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탄생의 주역이었던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하는 목회 현장은 너무나도 수많은 것들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물타버리기를 해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면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런 프로그램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뒤집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신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사역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국가마다 여러분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경륜적 통치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중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들에게 지금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은 열려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되면 복음화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떻게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리셋 시켜야 돼. 우리 머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프로그램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영성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빼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15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몇 개월 안에 몇백 명이 될 것 같은 착각과 교만함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개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개척하겠습니까? 여기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요? 이 방에서요. 저희가 거실, 방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스레트 집 아주 한 40년 넘은 집인데 방에 의자, 요 의자 10개 놓으면 딱 끝납니다. 거실에. 거기다 놓고 10개를 놓고 시작하겠다니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19세기인가요? 21세기입니다. 이 21세기 의자 10개 갖다 놓고 나무관 책상 3만 원짜리 제가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강도사 때 개척을 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려고 미국 갔다 왔냐는 거죠. 제게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야망이 있으셨죠? 예전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야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으로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정이 있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왜? 제게는 수많은 두날개, 양날개, 쌍날개 다 있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한다고 배웠거든요. 이제 드디어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딱 개척을 했는데 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둘. 거기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어떻게 하고 저랑 밥 먹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뭐 얘기하다가 나 이번에 개척해 놀이개로 와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온 거예요. 걔는 코 꼈죠. 우리처럼. 그리고 왔어요. 와서 같이 예배를 첫 예배를 다섯 명이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설교를 무지하게 못했던 거지요. 더더욱 그럴 것이 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강도사에게 이게 있어요? 이거 하나 차인데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결심했습니다.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말겠다. 제가 선배님께 찾아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빨리 목사 안수 해주십시오. 안 되던 아직. 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축도를 안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 축도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주기도문으로 끝나니까 여기 성도들도 찝찝하다는 거죠. 교회 와서 뭘 블레싱을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이미 말씀으로 다 했는데 이거 하나 차이로. 놀라운 건요. 2개월이 됐는데 하나씩 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저에게 꼭 견학을 오세요. 아직 21세기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견학 대상입니다. 진짜. 스레트 지붕이 진짜 심각합니다. 큰 길에 그 길 밑에 꺼진 스레트 지붕이에요. 이렇게 차가 위로 지나가요. 반지하죠. 그리고 옆에 우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우사를 지금 저희가 교육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는데 못 찾아와요. 치킨 배달을 시키려면 한참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교회가 어디냐면요. 꿈이 있는 교회는 여기 신동 아파트 옆에 푹 꺼진 데 스레트 지붕 안쪽으로 돌아오시면 거기가 교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얼마나 진짜 연구 대상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 조그만 10평 정도도 안 되는 그 방에서 의자 10개를 놓고 시작한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900원 지마켓에서 샀습니다. 시작했는데 제 안에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저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툴을 다 풀어놓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금방 넘친다. 이 교만함에 주님이 부흥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옵니다. 신기하게 저희 아내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요. 순식간에 3개월 만에 그 안에 25명이 찼어요. 의자는 이미 자리가 없어요. 꽉 찼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날개를 달았죠. 교만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와 되는구나. 역시 되는구나. 그럼 막 했습니다. 막 21일 특별새벽기도, 40일 특별새벽기도, 무슨 작정기도회, 무슨 기도회.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출근을 해야 되겠는데. 새벽기도를 맨날 작정기도회를 하니까. 그리고 막 오후에 남아서 프로그램하고 양날개하고 무슨 날개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요. 30명이 넘었어요. 정식 교회를 설립을 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옆에 한 50평 남짓 되는 저희 옆에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건물이 아직은 쇼파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공장의 주인은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기도하는 하나님 장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을 했어요. 햇살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자가 엄청 비싸더만요.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50평을 리모델링을 해서 의자 70개를 샀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 거기가 꽉 찼어요. 70명이 넘었습니다. 꽉 찼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60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네 잘났다 이러시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다 했습니다. 그 옆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믿음이 좋았나 봐요. 하나님 저 건물 주십시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딱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천에 50. 60평인데 위에 옥상에 또 건물이 하나 또 있고 천에 50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시집 가려고 적금 들어놓은 것, 뭐 한 것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참 착해요. 저희 교회 성도도 참 착해요. 목사는 못 됐는데. 그래서 갔어요. 60평짜리 리모델링을 해서 가고 원래 있었던 본당은 교육관으로 쓰고 막 교회가 승승장구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교회 본당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갑자기 뭐 편지 하나 날라왔어요. 뜯어보니까 뭘까요? 경매. 당신의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갔거든요. 모은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버되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정말 채워주셨어요. 5천만 원 채워주셔서 갔는데 경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건물이 예전부터 경매에 있었던 건물이고 천에 5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간 거죠. 경매가 넘어갔어요. 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있고 뭔 있고 뭐 애들 모아서 축구도 하고 애들 모아서 뭐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이럴 때 궁지에 몰릴 때 하는 기도 있죠. 다 해보셨죠. 이번 기회만 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4억 몇천만 원에 나왔어요. 경매가 1, 2층짜리가. 야 주님 주셨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경매하러 갔는데 그래도 4억 쓰면 좀 그러니까 4억 7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4억 7,777만 원을 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샀어요. 와 그때 낙심이 됐는데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인 줄. 사람들이 모이고 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건물이 싹 경매에 넘어가고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이사를 나와야 돼요. 저희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닥에 깔려있는 데코 타일을 다 뜯었습니다. 옆에 붙어있던 리모델링 했던 거 다 뜯었습니다. 다 뜯어서 온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우리 옆에 원래 처음 시작했던 소파 공장에 다 뜯어다가 그대로 다 갖다 붙였어요. 5천만 원은 건질 수는 없으니 지자재라도 뜯어가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했어요. 목사님 너무 아까워요. 다 뜯어요. 강대상도 다 뜯고 다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매 받아 들어온 분이 기가 막힌 거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래서 그대로 그쪽에 썼던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처참하게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막 나가요. 막 나가요. 왜? 교회가 망한 것 같거든. 막 나가더라고. 아 여기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나가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전하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사역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마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무언가를 계속 찾아요.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그들의 처남이 그 당시에 말을 듣는 저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 이 주의 종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고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너희를 위하신 것이다, 너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뭐 중구난방 같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전하였고 그러다가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을까요?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다. 십자가 때문에 사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왜 선배님들이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60대 이상 되신 선배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60대 이상 선배님들께 제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50세 후반부터 60세에 계신 분들, 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전도사님들이셨습니다. 야, 신학교 들어왔지. 반드시 신학생은 해야 될 코스가 있다. 2호선은 전철을 타고 이것은 순환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신학생이니까 1학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전철 안에 딱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하셨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전철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애틀랜타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저런 선배님들에게 배운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 복음 전하는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요. 신학생들은 예전에 신학생 티가 났잖아요. 안 입던 정장 입고 다니고 목사님도 흉내낸다고 2대8로 가르마 하고 성경책 하나 두꺼운 거 끼고 다니죠. 왜 그래야 좀 이렇게 영성 있어 보이니까 두꺼운 거 이렇게 톰슨 성경 아시죠? 산송과 합본 이 두꺼운 거 이렇게 끼고 다니겠잖아요. 이렇게 신학교 1학년인데 목사님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제가 신학생에게 들키고 발각되면 저도 분명히 동역자로 쓰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넣었어요. 저도 가방에 넣었어. 이거를 들고 있으면 저분이 저를 동역자로 삼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분 저에게 딱 다가오더니 제가 성경책은 넣는데 한 가지를 안 한 게 있었어요. 머리가 바보 같은 거죠. 십자가 목걸이. 학교 개강 OT 때 받은 이 십자가 목걸이 크거든요. 이걸 달고 있었는데 성경책은 넣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신학생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그 권사님을 따라서 그 전철을 계속 돌았어요. 그분은 앞서가고 저는 뒤따라가고. 이 그릇만 안 들었지 딱 그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내 창피해서 처음에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제 안에서 막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구나. 그 뒤로부터 친구들과 조를 짜서 2호선에서 전철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7년도입니다. 혹시 그때 2호선에서 저를 본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2대8에 위아래 다른 정장에 이 더블 코트에 이렇게 입고 전도했던 신학생이 저입니다. 그때 머리 또 빡빡 깎아서 약간 조폭 같았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 아,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축구 전도라고 하죠. 이거 선배들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닫을 것 같으면 뭘 넣어라? 발을 넣어라. 하나밖에 없는 구두 찢어졌습니다. 발을 넣는데 또 이 선배들이 가르쳐 주기를 불교 간판이 있거나 아니면 천주교 간판이 있는 사람들 특별 관리 대상들이가 거기를 많이 해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불교 간판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니까 그분이요. 진짜 김장 때 쓰는 그 소금 아시죠? 그 소금을 가지고 나와서 얼굴에 면전에 딱 뿌리는데요. 이게 저는 이 소금이 박혔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딱 맞는 순간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제 피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 베렸습니다. 참 고왔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흔적이 제겐 아픔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합니까? 14절 말씀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의 말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아주 정확한 복음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돌발적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죠. 밝히 보이다, 이 보이다의 말은 그 의미는 현수막처럼 높이 달려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자신의 설교의 핵심이요 중심임을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G12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뭘까요? G12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G12 프로그램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셔서 그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로 사역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조금 선하고 조금 더 악하고 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없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고 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 때문에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인가? 그들뿐인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자는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사이기에, 우리는 사역자이기에 저들과 다르다는 구별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어제 그제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기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야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채점을 하시고 선생님이 결과물을 보여줘야 어떻게 된지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희랑 같이 미국에 따라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학교를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까닭이 뭐예요?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까닭? 그럼 무슨 치킨이에요? 진짜로. 아빠, 그럼 무슨 치킨이에요? 까닭? 닭? 파닭? 많잖아요. 치닭? 뭐 이런 것처럼. 파닭?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요. 이해도 못하고 수학 문제도 요즘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희와 철수가 만났습니다. 사탕을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영희가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나요?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필리핀에 계신 제 선배님께 보냈어요. 거기서 따갈로그를 배우고 영어를 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아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와라. 얘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신감은요.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 아이의 공부의 수준을 알거든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이번 시험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빠 느낌이 이상하네. 아무래도 100점 맞을 것 같아. 부모가 참 그 말을 다 믿는 거죠. 시험 결과 나왔는데 처참합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제가 세상 태어나서 그런 점수를 처음 봤거든요. 10점 8점. 아니야 눈 감고 찍어도 그렇게 안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이 아이는 늘 자신감 있어. 아빠. 그러면서 그 다음 시험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들 이번엔 어떨 것 같아? 아빠 지난번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번엔 느낌이 다르네. 그때는 뭐 느낌이 온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때랑 느낌이 다르네. 역시나 달랐습니다. 도찐 개찐이었는데 자신감.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이 아이는 자신감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감으로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저희 큰아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그 상황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언행을 우리는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평생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괴로웠어요. 왜? 내가 목사가 아닌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갈라디아 교회 안의 갈등의 원인도 이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바울은 열두 사도에 들어가진 않죠. 그러나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그분께 훈련을 받은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난 자라고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부른 사도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시비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는 곳마다 이 시비를 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사실 자신 하나 멸시당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성을 그토록 주장했던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훼손될까 가장 염려했었던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바르게 전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바울을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모두가 다 가짜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괴로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훼손한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냐,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래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들을 계속 혼란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유대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괴로웠던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어제 목사님들하고 몇 분 또 그제도 계속 교제하면서 저 말씀을 들으면 저는 꿈 있는 교회 하나 개척해서 8년 오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선교지마다 교회를 50개 세웠습니다. 25개 세웠습니다. 저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교회 세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워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가장 가슴 아프신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저는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걸 혼란스럽게 가르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가장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할례 문제와 함께 사도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결론 부분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가졌노라 그랬습니까?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화인, 낙인과 같은 것이죠. 요즘 여러분 타투인데 제가 여기 여러분 디몰 다녀보셨습니까? 이 타투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타투하면 지옥 갑니까? 누가 가장 많이 물어보면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여름이 돌아오면 더더욱 물어봐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해라.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뒤에 전제를 항상 걸죠. 지금은 너희들이 피부 조직이 탄탄해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예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나이가 되면 너의 아름다운 타투는 찌그러질 거다. 하트 모양이 찌그러진 하트가 될 거다. 그래도 괜찮으면 해라.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타투, 이 낙인 그 당시에는 소떼한테 또는 종들과 전쟁포로들 노예한테 찍었던 화인 아닙니까?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낙인이 찍힌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신분을 감출 수가 없죠. 이 낙인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무가치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신을 새긴 사람은 활동에 있어서 좀 자유하지 못하죠.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긴 문신 때문에 그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까?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그 순간을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만 그랬을까요? 어제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들이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기도할 때 눈물이 촥 나는 겁니다. 저만 났습니까? 선배님들 다 나셨죠? 그 눈물 안 나도 괜찮긴 합니다만 꼭 눈물을 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생각하면서 야, 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참 돈 많이 들였다. 저희 아내의 고생과 고난이 미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근데 가장 가슴이 찡했던 건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인가? 난 이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나? 또 한켠에 한쪽에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난 이제 끝이다. 끝이다. 제 친구 중에 어릴 적 친구가 신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사제 소품 받을 때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가봤거든요. 거긴요. 우리랑 느낌이 좀 달라요. 아시죠? 저희는 이렇게 하고서 공포합니다. 그리고 가운 입혀지면 끝나잖아요. 거기는 뭐 엎드려 트리고 막 엎어지고 일어났다가 뭐 미안하다고 빌고 다시 또 엎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뭡니까? 나는 이제 끝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수없이 밝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공동체에서 이미 출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낙인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다. 그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끄러운 마음보다도 여러분 안에 늘 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흔적은 상처입니까? 지난날 여러분 목사님들 앞서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계속 설교해 주셨는데 들으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지난날 참 많이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고난이라고만 생각되지 않는 건 왜일까요?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 손에는 기도하다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 사람은 격투기를 했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손을 들 때 찬양하면 막 마음이 감동되면 손을 들잖아요. 전 이렇게 못 들었습니다. 왜? 뒤에 있는 사람이 제 이 손등을 볼까봐. 그래서 전 찬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제 손바닥만 보라고. 왜 제 이 손에 상처가 생겼을까요? 17대 1로 싸고 다녔던 과거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전도사님 때 저 같은 학생들을 끌고 어디에 많이 가셨습니까? 빨리 진심으로 얘기하십시오. 빨리 고백하십시오. 어디 가셨어요? 삼각산 기도원 끌고 가셨죠, 학생들? 예, 제가 그 학생 때 끌려갔었던 장본인이고 여러분들이 그 범인들이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래요. 야, 얘들아, 오늘 삼각산 기도원 간다. 김장비닐 챙겨와라. 아니, 무슨 삼각산에 올라가서 무슨 김장을 할 일이 있나? 김장비닐을 왜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챙겨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그걸 뒤집어 쓰라는 겁니다. 밤이슬을 맞으면 추우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숨구멍 하나만 뚫어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희한테. 어린 마음에 깜깜하죠. 무섭죠. 숨은 잘 안 쉬어지죠. 비닐은 뒤집어 써서 안에 있으니까 좀 있으면 더워지더라고요. 전도사님 밖에서 막 치타를 치며 찬양을 합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오늘 나무뿌리 하나 못 뽑는 놈 못 내려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선배를 보니까 이 선배는 막 바닥을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중학교 1학년 때 습득이 된 거죠.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열이 올라오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게 흔적이야. 다 그게 기도의 흔적이야. 라고 얘기하시다. 그 전사님도 다 이렇게 고등살에 베개 있었거든요. 막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더 재밌는 해프닝 하나는 오늘 방언 못 받는 놈은 못 내려간다. 왜 그러셨어요? 방언 못 받으면 못 내려간다. 이야,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제 동갑내기 친구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말 나온 방언이잖아요. 아바바 이러는 거야. 아바바 나중에 물어봤어. 야, 내려와가지고. 저는 못 내려왔거든요. 못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야, 너 방언 받았냐? 무슨 방언을 받아 임마. 근데 아까 아바바 그랬잖아. I'm a boy. 그거 하다가 I'm a boy 이렇게 된 거래요. 알았어. 아니 그 좋은 걸 지만 알고 있었던 거지. 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야, 올라가서 여자들은 I'm a girl 하고 남자들은 I'm a boy 해라. 그러면 영어 방언이 터진다. 저희끼리 공유를 하고 제가 그런 걸 좀 앞장서는 걸 좋아했어요. 올라갔죠. 그 다음 주에 매주 올라갔어요. 매주 한 번씩 올라갔는데 여전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도 방언 못 받으면 못 내려간다. 목사님께 다 전사님한테 다 확인하고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동시에 한 번에 아버 계속 하니까 이제 방언을 다 받은 거잖아요. 전사님이 막 너무 감동되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다 방언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께 보고 한 거. 목사님 놀라시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70명이 다 방언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다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금요일 철야 때 더 구체화된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구체화된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I'm a boy 하면 좀 약하잖아요. I'm a boy, I'm a girl, I'm Christian. 이거를 세 단어를 외워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금요일 때 I'm a Christian 이러니까 목사님 난리가 나신 거예요. 이야, 끝나고 나서 목사님 통닭 사주셨어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은 아직도 모르십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는 이제 I'm a boy, I'm a boy, I'm Christian으로 영어 방언을 다 받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사님 자신 있는 거예요. 연합 수련회를 갔습니다. 연합 수련회 가면 항상 맨 앞자리 앉아라. 왜? 거기는 금자리, 가운데는 무슨 자리? 은자리, 끝에는 똥자리. 전도사님은 나가서 밥 먹고요. 저희 맨 앞자리 놓치기만 해. 엎어져 있어. 아니면 성경책이라도 갖다 놓고 맡겨놓고 엎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션 받은 애들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성경책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발로 쓱 밀어내고 거기 앞자리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니까 맨 앞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예전에 막 불 끄고 막 통성기도 많이 했잖아요. 막 하니까 저희 애들이 막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저도 같이 치고 막 치면서 뭐 한 거예요? 영어 방언. 아니, I'm a boy 아니에요. 영어 방언이에요. 영어 방언을 막.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 진짜 방언을 다 받았어요. 70명의 학생들이 I'm a boy로 시작한 방언이 진짜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 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것 좀 헌신시키지. 자,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애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건지 아니까 안 일어나. 어허,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마음에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근데 애들이 마지못해 일어나요. 그러면 이번 두 번째가 뭐였죠? 자, 선교사님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아까 일어날 걸. 목사님이 낫지 선교사님보다. 고민하다 일어나요. 근데 여자애들이 몇 명 안 일어나거든요. 목사님 다 일으킬 마음으로 얘기하시죠. 자, 사모님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사모님. 억지로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참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제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됐어요. 참 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전사님께 그 방언 확인하려고 주먹을 치면서 했던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흔적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였죠.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는 다 부정한 자요 멸망받을 자요 상종하지도 않을 자들로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다.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사랑한 동역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육적인 또 영적인 그 흔적들이 계속 스크래치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도 견뎌냈다는 증거죠.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신을 새기는 것을 싫어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문신을 자꾸 새기려고 해요. 무언가 드러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배지 사서 붙이는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 사서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육체에 남겨지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 사도란 비난 속에 온갖 모함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절규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흔적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난당한 목록들이 여러 곳에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한 번도 위기가 어떤 위기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마치 무엇처럼 그럴까요? 결혼처럼 그렇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를 선택하지요. 얼마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되는 불편함, 남편으로 아내의 역할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상처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선교지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묶여진 순간에 가능케 되고 지금도 여전히 묶여있다면 계속해서 이 능력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얻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귀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이고 그러나 축복이지요. 고난 자체가 자랑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받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바로 영광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흔적들, 우리는 계속 그 흔적들을 남기고 또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보라카 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흔적들을 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사역지로 돌아가서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진 그 흔적들을 한번 쭉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의 흔적이 남겨질까? 내 육체가 고달플까? 내 인생의 시간이 손해될까?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주의 종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더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사역지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는 사역의 일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것을 가져노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의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아멘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 안에 남겨진 흔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흔적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보낸 사역지에서 우리는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의 흔적도, 때로는 작은 복음을 전하여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도 기뻐했던 흔적들 또한 우리의 사역지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내일 폐회배가 마쳐지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역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흔적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지와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 보라카이 한인교회와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